뭐 하려고? 니 프랭크버거? 그게 뭐야? 프랑크 소세지랑 비슷한 거야? 니도 이제 아저씨 다 됐다잉. 응? 프랑크 소세지가 뭐여, 프랑크가? 그래서 그게 뭔데? 이 쉐이크쉑 벤치마킹한 수제버거냐? 벤치마킹이면 100기인 거야?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 인마. 이건 가성비가? 아 됐고! 얼마야?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니가 끊었잖여. 아 그래서 얼마냐고? 프랭크버거 3,900원, 치즈버거 4,900원. 특징이 뭐야? 뭐 특징이 있간디? 수제버거야 설명하면 쫙! 아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대답 좀 하라고. 특징이 뭐야? 브리오슈번 100% 소고기 저렴한 가격. 그럼 먹어봐. 너 틱톡 댓글 안 보냐? 단면 필요 없으시다잖아. 본인께 자르는 거 아니었나? 필요하시다잖아. 그럼 반만 자르고 먹어. 오! 반만. 잘 먹네. 맛은 어때? 야 이거 체인점만 250개가 넘었다 그랬는데 맛 진짜 맛있다. 맛이 어떠냐고 물었다. 프랭크버거는 맛있고 치즈버거는 좀 맛이 아쉽고. 브리오슈버는 어때? 조금 저렴한 향이긴 한데 버터향이 괜찮아. 패티는? 야 이거 패티 제대로다. 쉐이크쉑이랑 비교하면 어때? 단가 차이 생각해보면 이게 더 낫다.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야, 동네에 있으면 무조건 이거 먹어야 돼요. 이게 3,900원이라고?